네, 이제 우리 의학이론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학이론은 시험 칠때 가장 첫 번째로, 2차 시험에서는 첫 번째로 치는 과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접하실 때는 좀 많이 이제 어려워하세요. 말이 어렵다? 아니면은 이제 사실 뭐 간호사 출신이 아닌 이상, 그다음에 내가 뭐 의료기사나 이런 출신이 아닌 이상은 이 말들이 되게 어렵고 생소하거든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고 또 의학이론을 좀 초반에 미리 잡아놓으시면 거의 대부분 아마 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학이론이 전략 과목처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학이론은 요 단계를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요 단계만 지나서면 일정 수준 이상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니까 우리 초반에 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전략 과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학이론 공부를 하기 전에 우선 손해사전과 의학이론을 한번 볼 건데 저희 강의의 목표는 당연히 합격이죠. 뭐 만점 아니고요. 100점 받을 필요 없고요. 우선은 관악에 넘지 말고 아니면은 얘가 전략 과목이 될수 있을 정도로 한 70점 뭐 이렇게까지는 한번 받아보자. 이런 게 거의 목표긴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의학의 지식을 함양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체 손해사정사가 되실 건데 신체 손해사정사가 되시려면은 의학을 모르고는 뭔가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의학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신체 손해사정사든 어떤 손해사정사든 간에 이제 기본적인 역량이 한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약관 분석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전 시간에 뭐 재산보험 듣고 그다음에 대인 듣고 재무 쪽 듣고 해서 그쪽에서는 약관을 위주로 아니면 두 번째 법률 지식 뭐 우리 판례 나온 것들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셨을 거고 세 번째가 의학 지식이죠. 의학 지식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자 이게 다 됐는데. 대인관계 형성 능력, 남이랑 사이 안 좋으면 사실 손해사정사 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제가 가르쳐드릴 순 없고 알아서 잘 함양하시고 우리 1, 2, 3번을 공부를 하면서 쭉 쌓아나가시길 바랄게요. 문제는 총 10문제가 나와요. 다들 알고 계실 건데 10문제가 나오고 상해에서 6문제가 나오고요. 질병에서 4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한 문제당 10점씩 배점이 돼 있거든요. 10점씩 배점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푸는 거였다가 그다음에는 되게 단순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문제는 사실 안 나오긴 했지만 인대 이름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단순하게 나왔다가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나오냐면 사례를 제시하고 그 진단을 네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예시거든요. 45세 남자가 3년 전부터 요통이 지속됐고, 3주 전부터는 우측 하지의 방사통, 우측 아래쪽 다리에 퍼져나가는 통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두개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의심돼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1일 전 보행을 하다가 하지 위압감, 다리에 힘이 확 떨어지는 걸 알게 됐고, 내원한 날 아침부터는 소변이 안 나와요. 소변이 보기 어렵고 좌측 하지의 위압이 확인이 됐어요. 이 위압감은 내가 느끼는 거고 위압은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뭘까? 니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하나 더 보면 이건 2020년 문제거든요. 25세 남자가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점프에 착지를 했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그때 파열음과 함께 슬관절 무릎에 통증이 발생됐다. 그러면 얘가 인대 손상인지 반월상 연골 손상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끔 이렇게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그 진단명을 여러분이 유추해서 문제를 풀게끔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하나 안에 새끼 문제 두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축구하다가 점프하고 툭 소리가 났죠? 그래서 문제가 세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는 손상 가능성이 높은 부위의 이름을 쓰세요. 제가 아까 이게 인대인지 반월상 연골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느 부위인지 쓰고 그게 2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치료 방법은 뭐냐. 그 다음에 3번. 이 진단을 치료 후에 장애를 평가할 시에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신체 검사 방법 어떤 게 있느냐. 그두 가지의 이름과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얘는 뭐냐면 인대 파열이거든요. 인대 중에서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나 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쫙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예상을 하시고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거 처음부터 이것까지 하면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기초적인 걸 쭉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심화 강의 때는 이 부위에 이런 질병이 나오니까 착착착착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옛날에는 그냥 뭐 이 부분에 인대를 쓰세요. 그다음에 이쪽은 어떤 뭐 관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의학이면 플러스 실무 의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생들이 작년에 사실 의학이론 점수 평균이 조금 높은 편이었었거든요. 괜찮았는데 막상 문제를 풀고 나왔을 때 학생들은 좌절했었어요. 왜냐면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한 두 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척추의 기형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걔는 의학이론 책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의학이론 책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써있지도 않고. 그런데 저는 이제 보상 그 실무를 이제 보험사에서 총 합쳐가지고 한 15년 가까이를 했는데 그 척추 기형을 재는 방법은 너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걔가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근데 책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자들을 위한 문제 아니야? 이러면서 조금 학생들이 좀 이제 기분 나빠했었죠. 기분 나빠했는데 저는 그때 심화 강의 때 이 척추 기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즉 실무 의학에서 어떤 거를 많이 쓰는지를 여러분이 팁으로 알고 계시고 그걸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그런 문제조차도 잘 맞추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제가 이거 중간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한다. 실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우리 의학 용어는 말이 어렵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은 당연히 이제 의학 용어를 영어로 쓰는데 진단서는 한자어로 나와요. 그런데 가끔 어떤 책은 한글로 풀이돼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내가 용어를 외워야 될 때 얘를 한글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돼요? 한자어로 해야 돼요? 하고 많이 물어보는데 한자어로 하시면 됩니다. 한자어.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뭐 굴곡 이러면은 구부리는 것을 굴곡이라고 하는데 굴곡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플렉션 이런 영어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한자어를 먼저 공부하시고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영어도 한번 보시는 정도? 근데 영어는 몰라도 돼요. 우선은 지금 한자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강의 커리큘럼은 지금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화 강의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완전 정복, 질병 완전 정복 이래서 우리가 이 책을 나중에 이제 오늘 책이 안 나와서 이제 책을 보시면은 그냥 쭉 나와 있어요. 골절과 탈구는 뭐고 합병증은 한 열몇 가지 쭉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심화 강의 때는 제가 슬관절, 무릎이 다쳤을 때 어떤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 합병증만 생겨요.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 이 강의 안 들으셔도 이 강의를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기출문제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때까지 신체손해사정사 2014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문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집만 따로 이렇게 출간한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모의고사는 저희 학원은 아마 5회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한 그 강사당 못 나와도 50문제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얼만큼 찝었냐 이게 조금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우리 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의 강사님들 것도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해서 풀어보시면 정말 신기하게 겹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꼭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겹치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강사가 이거는 진짜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조금 얘기를 했다던가 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시면 의학이론은 얼마든지 정복이 가능하신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이 그
그림이 많고 지금은 이제 아쉽게 흑백으로 인쇄가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림이 많고 그다음에 영상도 많이 집어넣었어요. 제가 이 책을 작년에 만들면서 진짜 하루도 해 뜨기 전에 잔 날이 없어요. 늘 밤새면서 만들었거든요. 영상도 다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했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혹시나 추가로 필요한 영상이나 그림이 있으면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저도 이번에 지금 학생들 합격 수기 같은 걸 조금 읽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쉬는 날 뭐 EBS 명의를 봤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찾아봤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보시면 왜 좋냐면은 이 눈으로 사진으로 보는 거랑 동영상으로 보는 건 흐름이 조금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용이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심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건 진짜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심장 관련된 거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것도 되게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반복을 예습은 사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습한다는들 이게 어렵거든요. 잘 보기가 힘든데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그 다음날 밤이 되기 전까지 한 번은 읽어보세요. 내가 진도 나간 부분. 그러면 내가 강의한 거,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 더해지면서 조금 더 쉽게 생각이 들 거고 그게 조금 지나면은 한 4일 뒤에 한 번 더 보고 7일, 1주일 뒤에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2주일 뒤에 한 번 더 보고 이거 혹시 아세요? 1, 4, 7, 14? 이거 되게 무슨 공부 방법으로 해갖고 유명한 피부과 의사가 얘기했던 방법인데 첫째 날 반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배운 날 있고 배운 날 첫, 그다음 날 반복하고 그다음에 4일 뒤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 1주일 뒤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 14일 2주 뒤에 한 번 더 보고 이러면 웬만해선 다 안 까먹고 기억한다. 이게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학이론 공부 방법까지 알려드렸고 이 지금 이 그림을 붙인 건 여러분들이 양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양동이가 물이 꽉 차야지 흐를 수 있죠. 밖으로. 여러분의 머리 안에 지식이 꽉 차야지 그 다음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 양동이 내 머릿속을 채우는 작업을 하면 되고 이 채우는 작업이 인풋이 가득해야지 나중에 서술형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총알같이 지금 10분 만에 했고 이게 저희가 진도가 아마 그 강의 신청하시면서 보셨겠지만 다른 분들은 6주, 7주인데 의학은 8주예요. 작년에 온라인 강의로 했을 때는 이거를 38강까지 만들었었거든요. 35강에서 38강까지. 그만큼 이게 사실 8주 만에 좀 넣기가 힘들 정도로 양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나올 만한 것들, 그 다음에 스킵해야 되는 것들은 패스하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잡다한 얘기를 하거나 좀 재밌는 제가 이제 실무하면서 겪었던 변화별 사건들 이런 거 얘기를 해드리면 되게 재밌긴 한데 그걸 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나가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나실 수 있을 만한 제가 겪은 재밌는 사례들 이런 거 같이 하면서 공부를 나가도록 할게요.